천재적인 로봇공학 기술로 세계의 관심을 끌던 이도현 박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발명 기술을 발명해내어 화제입니다. 이도현 박사는 이 발명은 앞으로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상 박윤정 리포터였습니다. 몇 년 동안 애써왔던 일이 이렇게 잘 풀리게 되다니 정말 다행이야. 서연이도 몇 년씩이나 나를 믿고 기다려줬어. 발명 때문에 많이 바빠서 서연이랑 데이트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오늘은 꼭 서연이한테 프로포즈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줘야지. 어? 서연아! 여기야 여기! 어... 오랜만이네. 오랜만은 무슨, 우리 일주일 전에도 만났었잖아. 뭐라도 마실래? 이젠 안 바빠? 응? 아, 안드로이드? 이제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지. 3일 뒤에 해외 쪽 돌로 가야 해. 그것만 다녀오면 끝난 거지 뭐. 얼마나 걸리는데? 글쎄, 다른 나라의 안드로이드 보급 계약 문제로 다녀오는 거니까 넉넉 잡아서 3-4개월 정도? 기다려줄 수 있지? 또 기다려야 해? 아, 겨우 몇 개월인걸. 아, 서연아, 오늘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그동안 네가 나 많이 기다려줬잖아. 23살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이나. 그래서 도현아. 응?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지. 난 10년 동안이나 널 기다렸어. 난 더 이상 너 기다리는 거 못하겠다. 너 하나 기다린다고 내 청춘이 사라졌어. 남들 예쁜 곳 가서 사진 찍어오고 기념일에 뭐 했다 하는 거 부러워만 하면서 말이야. 서연아, 그건... 알아, 너 바빴던 거. 진짜 바빴던 거 알아. 하지만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니까 헤어지자, 도연아. 아니야, 서연아. 나 이제! 이제 안 바쁠 거라고? 그걸 어떻게 장담하는데? 네 일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린 안 맞는 것뿐이야. 서연아. 미안해. 나 이제 가볼게. 전화번호이거나 서연이 정말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구나. 정말 정말 다 끝난 건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아니야, 이럴 순간까지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하다니. 서연이는 10년을 날 기다려준 여자야. 이렇게 된 건 다 나 때문이지. 그렇지. 여보세요? 아, 박사님, 3일 뒤에 있을 미국행 일정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계약서를 미리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박사님, 듣고 계시죠? 막다 취소시켜. 네? 전부 취소시키라고. 네, 일정.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날 좀 내버려둬.
괜찮아. 내 잘못으로 헤어진 거니까.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술이나 사와야겠다. 괜찮아. 조금만 더 지나면 잊을 수 있겠지. 야, 괜찮아. 세상이 많이 여자잖아. 이제 네 인생은 탄탄대로인데 뭐가 그렇게 우울해? 그런가? 괜찮아. 괜찮을 거야. 서연아, 미안해. 제발 돌아와줘. 외롭게 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너를 바쁘다고 기다려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도 미안해. 다시는 외롭게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줘. 서연아, 너 없이 아무것도 못하겠어. 뭐야? 이딴 게 더 이상 무슨 소용이야? 벌써 한 달째입니다. 박사님이 연락이 되질 않으니. 아, 그러게요. 거래 해달라는 연락이 산더미처럼 와도 결정을 내릴 박사님이 없으니 큰일이에요. 아, 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거람? 아, 진짜. 박사님! 아니, 박사님, 한 달씩이나 연락이 없으셨어요. 아, 저희가 얼마나 애가 탔는 줄 아세요? 미안. 아, 이거 보세요. 아, 거래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아요. 아이, 며칠이든 한 달이든 돌아오셨으니 됐어요. 무슨 건부터 거래를 진행할까요? 일단 보류해도 당장 만들어야 할 게 있어. 네? 이 여자와 똑같은 안드로이드를 만들 거야. 응? 저분은... 다른 말 하지 말고 만들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알겠어요, 박사님. 바로 진행해요. 드디어 완성이야. 정말 박사님의 기술은 대단해요. 이제 시스템 작동 버튼만 누르면 움직일 거예요. 작동시킬까요? 작동시켜. 네, 작동시킬게요. AX170. 네 이름은 이제부터 한서연이다. 일행 등록을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박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안드로이드를 박사님 집으로 데려간다니요.
아무래도 무리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시는 게 어때요? 아, 박사님의 기술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인간형으로 출시하는 첫 안드로이드인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시스템에 오류가 나지 않는지 제대로 확인한 후에 선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안드로이드는 선보이기 위해 만든 게 아니야. 나를 위해 만든 거지. 왜? 어쨌든 좀 괜찮아지면 돌아올게. 염치 없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아이, 저희야 월급만 꼬박꼬박 나온다면 상관없죠. 대신 연락 끊고 또 잠수 타시면 안 돼요? 알았어. 이제 가볼게. 연구실을 잘 부탁해. 가자, 서연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 괜찮겠죠? 별일이야 있겠어요. 박사님의 기술인데.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느낌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 집이 좀 많이 더럽지? 잠깐 기다려줘. 금방 치울게. 괜찮습니다, 박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래? 고마워. 스캔을 시작합니다. 깊은 수면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서연이 네 옷을 살 거야. 언제까지고 그 옷만 입고 지낼 순 없으니까. 근데 아직 세상에 안드로이드를 제대로 선보인 적이 없어서 서연이 네가 안드로이드인 걸 들키게 되면 일이 꽤 피곤하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밖에선 되도록이면 말을 줄이도록 해. 알았지? 그래,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이 여자분에게 어울리는 옷 몇 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 어머 어머, 이뻐라. 여자친구 옷 사주러 오셨나 봐요. 아, 네, 뭐. 아, 이쪽으로 오세요. 아우, 얼굴이 존예시네. 여기 안에 들어가서 갈아입고 나오면 돼. 알았지? 그러고 보니 서연이한테 예쁜 옷 한 벌 제대로 사준 적이 없네. 서연이는 요연아, 그러고 있지 말고 이것 좀 입어봐.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고. 똑같은 옷 아니야. 그냥 좀 비쌀 뿐이지. 내 옷만 고르지 말고 네 옷도 좀 골라. 무슨 일 있으십니까, 박사님? 응? 응? 아니야. 아무 문제 없어. 예쁘네. 잘 어울려. 어머, 어머,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딱 언니 거야, 언니 거. 여자친구분이 예쁘셔서 옷 사주실 맛 나겠어요. 그쵸. 많이 사줬어야 했는데. 네? 아니에요. 이걸로 할게요. 계산해 주세요. 네?
옷도 샀으니 이제 슬슬 점심을 먹으러 가볼까? 박사님. 응? 감사합니다. 옷 소중히 입을게요. 서연이가 웃던 모습이랑 군더더기 하나 없이 똑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표정을 짓는 기능은 아직 등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박사님, 혹시 뭔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야. 아무것도. 우순이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밥이나 먹으러 가자. 여자친구 예쁘다. 뭐 먹지? 서연아, 뭐 먹을래? 박사님, 저는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도 같이 왔는데 뭐라도 하나 시켜야 될 것 같아서. 그러고 보니 너 배터리가 없네? 괜찮습니다. 돌아가서 충전하면 돼요. 노란불인 거 보니까 적어도 2시간 안엔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얼른 먹고 빨리 가자. 저기요? 어? 저기 서연아, 잠깐 기다려줘. 금방 돌아올게.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서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하,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냥 서연이랑 뒷모습이 닮은 여자였을 뿐인데 정신 나간 것처럼 쫓아가다니. 잠깐, 쫓아나가? 아, 안드로이드! 박사님. 미안해, 기다리게 해서. 박사님. 비 오는데 많이 추웠지?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 휴, 이만큼 쉬었으면 됐지. 언제까지고 일을 미뤄둘 순 없으니 급한 일부터 얼른 처리해버려야겠다. 계속 직원들 기다리게 하는 것도 미안하고, 방금도 연구실에서 전화가 왔었지? 네, 박사님. 하지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갑자기 무리하시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실지도 모릅니다. 걱정해주는 거야? 고마워. 아, 서연아, 저기 침대 선반에서 노란색 파일 하나만 가져다 줄래? 네, 박사님.
박사님. 응? 거기 파일 없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요. 궁금한 거? 박사님 침대맡에 항상 붙어있는 이 사진 속 여자분. 어떤 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박사님,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지으시는 건가요? 이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지. 내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야. 내가 너무 부족한 남자라 놓쳐버렸지만. 박사님이 부족하시다뇨. 박사님만큼 착하고 다정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얼굴로 그렇게 말해주니까 왠지 위로가 되는 것 같네. 고마워, 서연아. 그래도 너 덕분에 조금이나마 기운을 차릴 수 있었어. 아닙니다, 박사님. 허락만 해주신다면 앞으로 박사님 곁에서 박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가능한 오랫도록요. 아니,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생각에? 설마 안드로이드한테 자아가 생긴 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내가 저런 반응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던가? 박사님, 뭔가 제가 실수를 했나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보다 서연아, 지금 연구실 좀 같이 가자. 지금요?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셨군요. 확인할 게 있어서. 확인할 거요? 서연아, 잠깐 저기 안에 들어가 있을래?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AX170에게 자아가 생긴 것 같다는 말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쩐지 그런 느낌이야. 뭐 정확한 건 검사해보면 알겠죠.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래. 태연아, 많이 기다렸지? 아닙니다. 별로 기다리지 않았는걸요. 괜찮습니다, 박사님. 그래. 뭐라고 불러야 하나? 아, 저... 서연씨? 잠깐 저 유리관 안에 들어가 주세요. 저 안에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네. 계속 옆에 있어 주실 거죠? 그래. 걱정 마. 확실히 이상하긴 하네요. 파워를 끄고 바로 검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확실히 전파 수치가 이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 심장 소리처럼요. AX170을 만들 때 넣지 않았던 프로그래밍 코드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제 생각일 뿐이지만 AX170은 폐기하는 게 좋겠어요. 박사님! 박사님! 왜 이렇게 멍하세요? 연구실에서 나온 이후부터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 집에 가기 전에 잠깐 마트 가서 장 좀 봐가야겠다. 네, 박사님.
잠시만 서연아.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해. 저 서연 아니 AX170 마트에 가서 장 좀 봐서 집에 가 있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잘 지냈어? 잘 지냈으니까. 너 떠나보내고 힘들었어. 너는? 나도 뭐 힘들었지. 그랬구나. 방금 네 옆에 있던 그 로봇은 혹시 나를 따라 만든 거야? 맞아. 마음대로 만들어서 미안해. 너 없인 정말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만들었어. 다른 의미는 없어. 미안해. 잘 만들었더라. 어? 10년 동안 네가 고생한 보람이 있더라고. 언뜻 보고 그냥 다른 여잔 줄 알았어. 아마 나랑 얼굴이 달랐으면 로봇인지도 못 알아봤을 거야. 그렇게 말해주니까 좋네. 너라서 더. 그래. 저는 AX170,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저를 만든 이도연 박사님이 직접 붙여주신 이름이죠. 왜인진 모르지만 전 처음부터 이 이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에 박사님의 애정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녁 식사가 식기 전에 돌아오셔야 할 텐데. 방금은 박사님이 저와 꼭 닮은 여자분과 어디론가 가버리셨습니다.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마 박사님의 침대 머리맡에 붙여져 있던 그 여자분이겠죠? 아니, 좋아하셨다던. 이상합니다. 그 여자분과 함께 있던 박사님의 모습을 본 순간부터 가슴속 어딘가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장이라도 난 걸까요? 아니요, 보장일 리가 없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완벽하게 점검을 받았으니까요. 그럼 이건 아마도 슬픔인 것 같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사님이 그 여자분과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늘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함께 집에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박사님을 나도 좋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진짜 내가 잘할게. 앞으로 너 외롭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좋아해요, 박사님.
진짜 꿈만 같아. 서연이 네가 다시 돌아와주다니. 이제 진짜 나한테 잘해. 알았지? 그럼 물론이지. 지훈 씨잖아. 잠깐만 서연아. 여보세요? 지훈 씨? 무슨 일이야? 박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무슨 일인데? 여기 앞에 도로에서 AX170이 차에 치여 산산조각이 났어요. 뭐? 서연, 아니. AX170이? 부셔먹은 게 음주운전자인데 일단 와주시겠어요? 이거 복구하려면 박사님이 꼭 필요해요. 그냥 폐기시켜. 안드로이드는 언제든지 더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끊어. 박사님 보고 싶어요.